나가리 위해 조색단만 외로 있었다. 가셔, 가셔, 가셔. 아, 마셔, 마셔. 자야, 어저 그만하고 일어나자. 어째 이러니? 앉아, 앉아서 한 잔만 더 하자. 더 마셔서 시원할 게 어딨니? 뭐 가서 아이들이라도 봐줘야 될 거 아니니? 에이. 가겠으면 혼자 가라. 내 참, 오늘은 사람들이 이상하구만. 어와요, 여기 술 한 잔 더 줘. 이 사람들이 이게 미쳤니? 그 벌써 몇 병째 마시는 줄 알기는 하네. 세 병째요. 네, 그것도 모르고 술을 마시는 줄. 그만했으면 됐다. 어머니는 옛날하고 똑같소. 패러운 사람이란 말이오. 이 술을 팔면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줬소. 그런데 올 때마다 그만 마셔라, 그만 마셔라 하니까 여기는 주막 같지 않고 우리 집하고 똑같소. 그 술 맛이 하나도 아이 나지니. 난 너들인데서 술을 팔아 돈 벌 생각이 없다. 사람이 술도 마실 만큼 마셔야지. 술하고 무슨 은수진 일이니? 언제 그렇게 미친 아들처럼 퍼마시니? 술에서 돈이 나오니 금이 쏟아지니? 사람이 돈과 금이 나오는 일만 하면서 살란 말이오? 돈과 금이 알면 배를 타고 청천바다에 어째 나겠니? 내 무식이라고 하니? 이쪽으로 오지 말자고 했잖니? 저 어마이는 우리 어마이랑 똑같아서 술 맛이 하나도 아이 난다고 했잖니? 이 무식이니 돈 돈대로 가래. 아이 어마이. 야야. 아이 저가 나한테 정말 아이 되겠어. 여기요. 딱 한 병만 더 줘. 응? 아이고. 이제 들어왔니? 아 예예예. 아이 잡았니? 아유 잡았어. 그저 아이? 저 아마이 무슨 소리를 하오? 네 무식이라고 했어. 그 배는 영태 잡으러 다니는 배가 아이라고 했잖소. 자, 저게 니기니? 보면 모르는가? 너 갓나 새끼? 저게 죽자고 하니? 누마야, 니좀 무슨 소리야? 내 없는 소리를 했는 거. 야, 이 새끼야. 니 술을 어디로 처먹었니? 어? 야, 만기라, 처먹어. 아, 속도비 소임해. 니 미안하고. 술 먹으라는 갈바서 무슨 걸 하겠어? 내 없는 소리를 했는 거. 사람이고 수산에서 살겠네. 야 이 갓나 새끼야, 네 총 싸우겠네. 어찌 이렇게 수산하겠고? 야 갓나 새끼야, 이건 잘 만났다. 아직 인자를 못 만났다니까. 이놈아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러니? 야 아는 사이 싸움하겠다. 이런 볼 일은 없애. 당키 어째서 이렇게 소란하니? 이루마야, 정신 아이 차리겠니? 아발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이 정마가 술이 취해 소리. 서인네, 우리 가겠소. 너무 어쩌게 생각 마오. 가자. 아, 잠깐. 하나, 둘, 셋. 어마이요, 여기 있어. 어머니를 앞세우고 빈자리 와보니 왼쪽 줄로 나간다. 배는 어느 쪽으로 타니? 조가실부터 같은 뒤로만 가. 새로 탄단 말이네. 늦은 동참이면 이 명태배를 새나마로 띄운다는 것은 삼촌동자도 다 아는 게 아니오? 아니 그런데 우리 배는 언제부터? 우리 배는 새나마로 아이고. 어째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오? 무시게. 아이 섭섭아. 네. 우리 배가 많아 새로 아이 간다는 게 사실이네. 아이 저기. 아 기관실에 처박혀 있어서 잘 모르겠소만. 아 배를 세워놓고 낚시를 잡아당길 때 보면은 엉뚱한데요. 예. 무시게라고. 이놈 아들이. 눈치를 보지라고 말을 해라. 야 뭔디야. 네가 해. 아, 우리 배는 그 북쪽으로 가. 무식해. 바가바이는
맹태를 많이 잡는 배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배를 북쪽으로 몰고 가오. 예! 다가바이 없다고 뒤에서 함부로 입을 돌리면 못 쓴다. 오마이, 우리가 어째 없는 말을 하겠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오. 사람들은 우리 배 귀신이부터 북쪽밖에 못 간다고 하오. 야 이놈아들아, 너들은 이때까지 그 배가 귀신 붙을 줄 몰랐니? 망기라, 섭섭아, 니들인지는 귀신이 아이 붙은 줄 아니? 김놈, 고개 뜬다고 예쁜 말이 없다. 아바이, 이 배를 북쪽에 띄워놓고 이 북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바가바이를 보면 오! 등골이 아주 오싹하오! 쟁반들은 조리에서 나오며 등골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마라! 그 아바이 하루 이틀 폐지해 보냐 바이니 일단 뜨뜻한 국물이나 불고 얼푸덩 올라가서 잠이나 자라. 아니 하바이, 휴전선에 어디 횟가루를 칠해놨소, 말뚝을 박아놨소. 아 우리가 배치하는 데가 이북 바다인지 이남 바다인지 믿겨야겠소. 그런 데 가서 낚시를 놓으라이. 아니 어마이면 겁이 아이 가겠소? 듣기 싫다. 와. 그 아이는 바다 밑 바위를 보고도 거기가 어딘 줄 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 계기를 못 잡는 것보다도 아 배가 이 북쪽으로 가는 게 더 큰 걱정이. 예. 아가바이 지금 어딘데? 배 손질하고 있을게요. 여기 들리겠다고 하지. 아무 말 아이 하고 왔어. 아줌마 여기 술 한 병 더 줘. 어젠 그만하고 올려 보내오. 이없어. 내 오늘 야들이나 박영감한테 할 말 있어. 오늘은 너무 늦었댔어. 새벽에 나가자면 쉬어야 될 끼요. 내일은 배를 띄우지 않겠어? 그게 무슨 말이오? 바가바이를 배에서 내리게 해야겠어. 그게 정말이오? 아 어쩌겠어. 영감이 늙어갔어. 미쳐가는데. 바바이, 그 진정으로 하는 말이오? 어제는 배에서 내릴 나이도 되었지비. 그 아바이가 배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오? 그 고집을 꺾어야지 비. 아이 꺾이면 어떻게 하겠소? 내 아줌이가 어째 그러는지 알겠소. 그렇지만 젊은 아들도 생각해줘야 될게 아요. 명태를 많이 못 잡아서 그게 걱정이라서 그러. 아유, 그까지 명태를 못 잡아온다고 내 선당을 갈아치울 사람이 아요. 영개미 뱃머리를 북쪽으로 돌리니 그게 걱정이라서 그러는지요. 바가바이가 하루 이틀 배를 탔소. 사람이 실수하자면 무슨 일을 못하겠소. 영개보다도 젊은 아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오. 어젠 그 아바이 보고 북쪽도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면 그 아바이는 살아서 무속을 하겠소. 아바이는 다르겠지만 나도 바가바이와 마찬가지요. 나가겠어. 이 집에서 나가겠어. 장기레미도 이 땅에다가 묻소. 아이데요. 장기레미는 아이데요. 아지미도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어. 내겐 할 일이 있어. 아지미를 모시고 고향에 가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오. 고향에 가고 싶으면 바가바이를 배에서 내리게 해서는 아이데요. 내 말 알아듣겠어. 그 아바이에게서 치를 빼앗으면 아이 된단 말이오. 미아쿠의 방에서 김용이 의자에 앉은 채 자고 있다. 왼쪽 주부에서 방문이 들어온다. 요인은 손에 커다란 참모와 고로들을 들고 있다. 요인의 등에 묻어들어온 안개가 주마가며 퍼지고 있다. 이 두세야, 여기서 사면 어떻게 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었니?
새벽이다. 배 나갈 때가 다 됐다. 벌써 그렇게 되었네. 야, 이 두세야. 어제라도 왜 넣자 이러는데. 아침에 장길이가 온다는 게 정말이니? 손이 들고 온 고기를 향하고. 그렇다. 청어다. 아, 새끼 꺼져라. 청어를 받아 조리에 위해 놓은다. 어제라도 왜는 어디 가느라고 여기 나 이러니? 너 섭섭이하고 만길이 못 봤니? 아들이 무식이라고 해야지. 썩은 갓나 새끼들. 아들이 맹태를 한 마리를 잡으면 나는 두 마리를 잡고 집집이. 그래 새벽마다 오늘은 새로 가자. 새로 가서 만수를 하고 와야 집이 하고 결심하고 바다에 나가 집이. 새로 나가 만수를 했니? 손이 말을 안 듣는다. 뱃머리를 새로 돌리고 싶지만 배가 그쪽으로 아이가고 이북으로만 가는 걸 내는 어떻게 하겠니? 셀 줄 알고 가다 보면 북쪽 바다 이걸 나들 어떻게 하겠니? 여기다. 내 말 알아듣겠니? 그게 병이다. 그래, 당분간이라도 배에서 내려라. 맹태 때문에 내리게 하는 게 아니니 명태 때문에 내 두세를 배에서 내리라고 했다면 내가 장길이 속으로 나왔습니다. 북쪽으로만 아이 가면 일 없니? 일 없지. 누구 무식이라고 하겠니? 그럼 이렇게 하자. 내 오늘은 꼭 배를 세나 마로 몰고 가야겠다. 만약 오늘까지도 내가 배를 북쪽으로 가지고 가면 그때 나보고 배에서 내리라고 해도 내 군소리 아이하고 내리겠다. 그걸 누기 믿니? 이 두세이? 이 말하는 것을 보라. 예. 하루 이틀 알아온 사이니? 오래되었으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니? 아유, 이기니. 장길이 아니니? 이놈아야, 이 새벽까지 이게 무슨 일이시니? 안녕하세요, 북청 어머니도. 밤차를 탔어요? 혼자 왔니? 고단하겠구나. 아유, 집을 이리로. 내가 얼푸다 아침을 지어줄게. 네. 어, 아줌마. 아까 박영감이 장길이 오면 주라고 정해놓고 갔어. 소금을 쳐서 구워주면 좋았지요. 나도 참기름 입맛을 알고 있어. 조리대에서 청어와 참기름 가방을 들고 무대 뒷면 출구로 나간다. 참기름 평상에서 아버지에게 절을 한다. 왜?
대학 졸업한 거와 같다면서? 예, 졸업식에만 참석하면 돼요. 됐다. 이제 장가만 들면 나도 한시름 놓겠구나. 아, 자, 네가 아는 처녀아이가 있다고 했지? 난 같이 올 줄 알았다. 아유, 아버님도 약혼도 안 한 처녀가 어딜 다녀요? 어, 그렇구나. 난 신식 사람들은 우리가 다를 줄 알았다. 아,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이, 이렇다. 아이도 싱싱하다. 아, 그런데 니네 들리는데 들렸니? 무슨 좋은 소식을 없니? 잊고 사세요. 그 사람들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아유, 들어가세요. 아우, 좀. 아유, 들어가세요. 봐봐요. 여기네, 여기네. 어, 야가 이 장길이야 이게. 야, 이 신사가 다녀오구나 야. 장길이구나. 네. 어제 몰라보겠다. 아, 야, 아니,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가 왜 물어보자니? 어제 바로 나이하고 일찍 들어왔는가고. 네 보고 싶어 바로 나이하고 들어왔. 아이, 싸게 싸게 소리하지 말이야. 네 전 사람을 제일 꾸기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니. 가만히 있으면 어쩌겠니? 너희가 좀 만나게만 하면 싸움질이네. 어떻게 된 일이니? 아바이오, 네 무식이라고 했소. 이렇게 잠잠한데 얹힐 거니 내 부처님이라도 가만히 있어. 전대 이렇게 대드는 걸 혹시 내 한마디 한 두세 마디 더 알았소. 고마워라. 고마워하고 알아는 아이하고 어째 들어왔니? 은혜가 맛있긴 데다가 멀기까지 쳐서 겁시라서 들어왔어. 여기서는 멀기 소리가 아이 들린다. 아이고, 보통 날 같이 했어. 그 반파제를 벗으라고부터 치기 시작하고. 다른 배들은? 다 들어오고 있어. 우리 배는? 아이, 모르겠어. 원체 은혜가 뜨겁게 뛰어서리 우리 배도 들어오겠구만. 아이고, 아가이 배는 또 그쪽으로 갔어. 아, 그쪽이라니? 이백 한 쪽이 북쪽밖에 더 있어. 우리 배가 또 북쪽으로 왔단 말이니? 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큰일 났구나. 이 갈라도새 기어이 일을 저지르는구나. 무슨 일이에요? 이거 어쩌겠니? 신신 해발 나이 듣고 일나겠다. 아마이! 일나겠다! 아마이! 아마이! 아, 언니가 서우진 사모 북청옥이고 저쪽 끝이 이엄마리다. 아이, 도대체 몇십 년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발전이라는 게 없잖아요. 저게 무슨 행복이 있고 생활이 있겠어요? 저게 뭐예요? 최소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다. 저기는 행복이라는 게 없지, 비. 나도 저 사람들과 마찬가지지, 비. 고향을 떠나던 그날부터 우리에겐 생활이고 행복이고 없어졌지, 비. 그저 죽지 못해. 아이들이 고향에 가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사는 거지, 비. 아, 비난살이에 개처럼 살면 어떻고 돼지처럼 살면 어떠니?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랜다. 이제 그런 생활 방식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어요. 저 집 속이 어떤지 아니, 공당 하나에 방이 두 개 뿐이다. 하나는 아이들이 쓰고 다른 하나는 어른들이 머리를 틀어받고 산다. 여기서 사는 방법을 바꿔 살자고. 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기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아이, 누구들 이 집집을 싫어하겠니? 기아집도 그렇지비.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집에 쓰고 싶어하지비. 그렇지만 나는 아이 된다. 늙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리 멀지 않아. 그날이 곧 온다. 그날까지만 기다려라, 참기라. 그날은 꼭 온다. 통일발이죠? 그거 힘들어요! 야! 아, 이 미친 아생기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라! 그날이 오기가 힘들다! 야, 이 갈라 새끼야!
네 미천이 고향에 가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는 게 아니라. 그날, 그날이 온다. 꼭 오고 만다. 그날, 그날은 빠르면 봄에, 늦어도 가슴까지. 마.